이찬운의 팬 이찬운입니다. 그는 목소리가 좋다. 이찬운의 빠른 업데이트와 정확한 업데이트는 유튜브에서 샘뉴스를 검색하십시오. 너와 내가 이찬운을 응원했으면 좋겠어. 사랑의 콜센터 권인하엑스 장민호엔 효진엑스 2000원 트로세이드 최종 공동 우승 장민호엑스 권인하 2000원엑스 온의 노클 효진이 연말 특집 트로세이드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12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후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임영웅 BV 장민호엑스 권인하 김희재 X장 혜진, 염탁 X 금도끼 은도끼, B2B 은광, 창섭 2000원 X 온앤오프 효진, 정동원 X 오마이걸 효정으로 팀이 나눠진 가운데 연말 특집 트롯 에이드를 펼쳤다. 이날 임영웅 BV, 1라운드 기부천사 무대, 2라운드 콜라보 무대, 3라운드 TOP6 무대로 총 3라운드로 트롯 에이드가 진행됐다. 1라운드 게스트 기부천사들의 무대가 펼쳐진 가운데 가장 먼저 B2B 은광, 창섭이 출격했다. 부캐 금도끼 은도캐 금도끼 은도끼로 활동 중인 이들은 첫 순서에 부담감을 느꼈다. 영탁은 이들에게 첫 순서라서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며 부담감을 덜어줬다. 이들의 선곡은 라디에, 엄마, 출연진들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라며 무대를 기대했다. 은광과 창섭은 감성 가득 듀엣 무대로 출연진들을 감탄케 했다. 이들의 무대는 92점을 획득했다. 이들의 출연진들은 물론 이찬원은 이 정도면 95점 이상 나와야 하는데 라며 아쉬워했다. 1라운드 두 번째 무대로 오마이걸 효정이 출격했다. 효정은 연말이라 즐거운 노래를 선택했다며 트롯 무대를 예고했다. 이따이따요를 선곡한 효정은 통통 뛰는 노래로 무대를 장악했고 100점을 획득했다. 장혜진의 무대가 이어졌다. 장혜진은 박원의 All of My Life를 선곡했다. 장혜진은 레전드다운 감미로운 목소리로 무대를 이어갔고 차가 너무 좋다며 감탄했다. 장혜진의 무대는 96점을 획득했다. 오늘 노프 효진은 부활의 사랑할수록을 선곡해 무대를 펼쳤다. 효진의 무대에 임영웅은 노래 너무 잘한다며 감탄했다. UV 무대가 이어졌다. 이들은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선곡했다. 특히 미주가 최백호 성대모사로 보는 이들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각각 94점과 93점을 획득했다. 1라운드 마지막 무대로 권인하가 나왔다. 권인하는 노래방 기계는 박자를 잘 맞춰야 하지 않냐? 제가 80점대 이상이 나온 적이 없다며 걱정했다. 권인하는 사랑이 사랑은 무대를 선보였고 걱정과는 달리 100점을 획득해 환호했다. 출연진들이 권인하에게 비오는 날의 수채화를 요청했고 권인하는 오늘이 고 김현식 30주기다. 민호와 함께 무대를 하니 이 형이 생각난다며 비오는 날에 생각난다며 비오는 날의 수채화를 열창했다. 2라운드는 TOP6와 기부천사의 듀엣 무대가 펼쳐졌다. 첫 무대로 영탁 X B2B 은광, 창섭으로 구성된 금음탁이 스타트를 끊었다. 소피 자켓을 갖춰입고 우정반지까지 준비한 세 사람은 차태현의 2차 선도로를 선곡했다. 동작 하나하나 열심히 준비한 금음탁은 95점을 획득했다. 이어 김희재 X 장혜진, HJ듀오의 무대가 그려졌다. 김희재는 장혜진 선배님 하면 딱 생각나는 곡을 선곡했다며 선곡에 대해 설명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으로 곡을 소화했고 92점을 획득했다. 정동원 X 오마이걸 효정 오마이동동은 산울림의 너의 의미를 선곡 97점을 획득했다. 정동원은 효정과의 듀엣 무대에 대해 형들과 할 때는 밋밋한 맛인데 오늘 듀엣은 달콤한 주스 같은 맛이다 라고 자랑했다. 이찬원 엑스 오앤오프 효진 효인이와 또는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을 선곡했다. 이찬원은 오늘 무대 기대하셔도 될 것이라고 예고했고 두 사람은 감성 있는 보컬과 안무 등으로 무대를 꾸몄다. 이들은 100점을 기록했다. 임영웅 BV, 운브이가 호명됐다. 임영웅은 선곡에 대해 UV 형들의 숨겨진 명곡이 있다.
트랄랄라라는 곡이다라고 말했고 생소한 선곡에 모두가 궁금해했다. MC 붐은 트랄랄라가 노래방에 등극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며 장난치자 유진은 내가 노래방에 직접 등록했다고 말해 무대 시작 전부터 웃음을 자아냈다. 이들은 재치 있는 무대로 두른자미를 방출했고 99점을 획득했다. 2라운드 마지막 무대는 권인하 X 장민호, 호랑사슴이 등장했다. 이들은 노라조이, 형을 선곡했다. 장민호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권인하 선배님이 커버하셨더라.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다. 미스터트롯,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라며 선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무대의 영탁은 장민호가 나한테 해주는 말 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노래를 부르던 장민호 역시 무대에 푹 빠진 듯 눈물을 머금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무대는 95점을 기록했다. 1. 2라운드 합산 결과 1위는 오마이동동, 2위 호랑사슴, 3위 효진이와도, 4위 용브이, 5위 HJ듀오, 6위 금은딱이었다. 1위와 6위의 점수차가 10점밖에 나지 않아 3라운드 무대가 순위의 핵심 키를 쥐고 있었다. 3라운드 무대는 TOP6의 개인전, 3라운드는 긴장감을 위해 6인 무대가 모두 끝난 후 최종 순위에서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첫 번째 무대로 현재 순위 6위인 금은탁의 영탁이 등장했다. 영탁은 진시몬의 둠바둠바를 선곡, 시몬의 둠바둠바를 선곡하며 마치 자신의 노래인 듯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어 김기재는 이은하의 겨울 장미를 선곡했다. 김미재는 청아한 고음을 뽐내며 무대를 완성시켰다. 임영웅은 유튜브 채널에서 관심 받았던 커버곡 중 한국인 최현상의 날 울린 당신을 선곡해 무대를 꾸몄다. 이찬원은 순위 경향과는 상관없이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며 나훈아의 명절을 선곡해 팬들을 위한 무대를 선보였다. 장민호는 저는 사실 욕심이 없다. 권인하 선배님과 이렇게 한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순위에는 연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용희의 활활활을 선곡했고 열정적인 무대에 TOP6는 연연하지 않는다면서요라고 따져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정동화는 나훈아의 인생 소풍을 선곡했다. 이창섭은 14살 맞아 감탄했고 다른 출연진들 역시 정동원에게 인생 몇 회차냐라며 박수를 쳤다. 정동원과 한 팀이었던 오마이걸 효정은 1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했다. 모든 무대가 끝이 났고 최종 순위가 발표됐다. 먼저 6위는 HJ듀오, 5위 금은탁, 4위 웅브이가 차지했다. 3위는 2라운드 1위였던 오마이동동이 차지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호랑사슴과 효진이와도가 1위 후보가 된 가운데 최종 1위는 294점으로 두 팀 모두가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